찬우의 카니발 인터뷰. 카니발 인터뷰입니다. 네, 오늘 카니발 인터뷰. 네. 다섯 편으로 구성된 저희 콘텐츠의 첫 번째 카니발 인터뷰의 손님 바로 김진환입니다. 이야, 오늘 예. 한껏 멋있게 하고 나오셨는데 어디 가세요? 타일랜드. 네, 태국 행사를 하러 이동하는 도중에 스케줄 도중에 이제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예요. 네. 한 명 한 명. 네. 다 질문도 그 한 명 한 명 맞춤으로 준비해 주거든요. 그래서 또 진환 씨에게 또 프레시한 질문을 준비했어요. 했어? 또 준비했죠. 또 약간 식상한 거 말고 또 저희 채널에 맞게 좀. 몇 살이시죠? 27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이콘의 제 나이가 많은 진환입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0년도 아이콘과 함께 행복하자. 네. 지금까지 진환이었습니다. 예스. 자,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, 진환 씨. 준비되셨나요? 수위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막 기분 상하고 막 그런.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 채널에서만 볼 수 있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. 나는 어니언 애플이다. 오, 어니언 양파. 네. 네. 왜죠? 달지만 속을 알 수 없는. 까도 계속 나오는 남자. 그런 남자 진환입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. 네.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? 사람 김진환으로서 가장 자신 있는 어깨? 어깨. 오.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도 네. 그래도 타고났군요. 어깨가. 네. 오.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. 오. 나는 타고난 어깨다. 어깨다. 자, 다음. 네. 컴백 준비 어떻게 되어 계시는지.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. 컴백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. 컴백이 지금 거의 다가왔죠. 네.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도 되게 금방인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났어요. 오. 네. 마라톤으로 치면은 이제 이 도약을 닫기 직전입니다. 도착점에 닿기 직전인가? 아니 아니요. 출발하기 전이라고. 아, 출발하기 전이라고요? 네. 이 출발을 네. 해야죠. 아. 도약을 닿는 네. 요응 상태입니다. 마라톤은 총 몇 킬로죠? 공식 마라톤의 그 거리는? 다음 질문입니다. 네. 뭐 앨범이 돼도 되고 콘서트가 돼도 되고 네. 내가 아이콘으로 활동하면서 이 활동이 가장 내 인상에 남았다. 저는 항상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별길 활동을 되게 좋아합니다. 오. 일단 이별길에 좀 진환이의 킬링 파트들이 있고 제가 또 그런 이렇게 슬럼슬럼한 춤을 잘 추거든요. 슬럼슬럼한 춤. 이렇게 슬럼슬럼한 춤. 근데 또 이별길이 또 추기 편안한 무는 아니잖아요. 그렇진 않아요. 힘든 안무인데 그 춤을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이별길. 이제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연장선으로 네. 내가 활동하면서 이 활동이 가장 내 비주얼이 좋았다. 비주얼이 좋았다? 네. 내 비주얼이 물이 올라왔었다. 왠지 그것도 이별길 같아요. 어, 진짜요? 네. 오. 이별길에서 제가 오랜만에 검은 머리를 했어요. 티저가 있는데 네. 그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딱 옆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Goodbye Road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네. Goodbye Road 이별길. 그 신이 제일 잘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저희 멤버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네. 아이콘에서 이 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멤버가 제일 뭔가 속이 깊다. 본인을 약간 기대하면서. 아니, 저는 기대 안 해요. 그래요. 저는 뭐 이미 유명하잖아요. 속이 깊기로. 저는 바비. 바비. 아, 뭔지 알 것 같아요. 무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앤데 생각이 많아요. 생각보다 네. 뭐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잘 챙기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랍니다. 찬우의 장점과 단점 두 가지씩. 일단 단점부터 가볼게요. 형을 잘 놀려요. 잘 골탕 먹이죠. 그렇죠. 키가 너무 커요. 그게 왜 단점이죠?
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 근데 그건 있어요. 키가 크면은 춤출 때 불편하죠. 맞아요. 춤출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. 아 맞아요 맞아요. 눈에 띄어요 키가 크면. 저희는 그 각자 모자란 점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아이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장점! 아 장점? 왜? 어 왜 넘어가려고 그래요? 찬우의 장점은 뭔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매력? 그리고 또 하나? 뭐 잘생겼죠? 그러면 나보다 잘생겼다? 네. 오 근데 또 이제 뒤로는 그럴 거죠. 잘생겼지만 매력은 내가 더 많다. 그죠? 그죠? 인정합니다. 아이콘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예능 하나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예능 하나. 예능? 네. 플래시 하죠. 바로 나와야죠. 네. 아이콘 TV 아니에요? 아이콘 TV가 제일 재밌었어요. 좀 힘들긴 했는데 네. 그 저희끼리 뭔가 그 꽁냥꽁냥 하는 게 재밌었죠. 네.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예능 진짜 얘기해. 홍명관. 준비가 좀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네, 뭐 스케줄 바쁘고 한데 몸도 안 나오고 이래서 아 맞아 노래하는데 맞아.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. 다시 나가라 그러면 나가시나요? 나가야죠. 불러주시면 나가야죠. 네. 마지막으로 네. 끌리는 거를 두 가지 중에 3초 안에 얘기하시면 돼요. 피자, 치킨. 아, 치킨. 겨울바다, 여름바다. 여름바다. 오. 콜라, 사이다. 사이다. 다시 태어나면 송윤영, 정찬호. 정찬호. 오. 네. 축구, 농구. 축구. 내 딸을 결혼시킨다면 준의 바비. 바비. 오.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, 이 중에. 다시 태어나면 송윤영, 정찬호. 네. 왜 그렇게 답변하셨죠? 인형이는 너무. 네. 피곤해요. 이것만 이제 계속 돌려서 제 짤로 쓸게요. 윤영이는 피곤해요. 형을 잘 놀려요. 자기 자신도 피곤하게 할 스타일. 아 맞죠 맞죠. 자기를 좀 혹사시키는. 네. 그럼 내 딸을 결혼시킨다면 준의 바비에서 이제 바비를 선택하셨는데 다행인 건 준의 씨가 제 영상을 안 봐요. 바비 형이 아마 이 영상을 볼 거예요. 바비는 본다는 거 확실해요. 아. 그래도 남자로서 봤을 때는 저는 바비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그런 남자. 확실한 남자죠. 네, 확실한 남자. 진짜 내 딸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형을 잘 놀려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 김진한의 2020년은 어떤 한 해가 되고 싶은지. 슬픈 말이지만 제가 소망하는 게 많이 안 이루어졌었어요 지금까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. 2020년이 끝날 때쯤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올해 만족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카니발 인터뷰에 카니발을 운전해 주실 재호 형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카니발 인터뷰 찬호와 진한이었습니다. 그리고 재호 안녕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 진한씨. 마라톤은 총 몇 킬로죠? 공식 마라톤의 그 거리는? 이런 거 하지 마요. 왜요? 40킬로 정도 되잖아요. 몇 킬로죠 재호 형? 42.9인가? 12.19. 오 저희 또 바깥타식가 매니저 형께서 42.195라고. 저도 알았어요. 원주율은 뭐죠? 원주 3.14.